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책에 대한 소개보다 생각이나 의견을 위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길로 팍팍 새고 있죠. 업로드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월 2회 목표로 아직까진 잘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페이지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처장부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우리 수다의 힘이 됩니다. 그럼 작수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싹이 나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불만의 싹 이런 거 불안의 싹 뭐지 행복의 싹 안녕하세요 숨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난히 귀가 작은 김공공입니다. 아 진짜 작아요? 나 그렇게 귀 별로 안 커요. 오늘 그러면 책 선적이 딱 맞는데 작은 귀 공공. 오늘은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작수사 멤버들의 서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람다람 다람쥐의 서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귀여움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귀엽다는 의견이 종종 들려오더라고요.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아, 실체도 귀여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람쥐 님이 선정한 책들은 만인의 집, 짧은 귀 토끼,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나 유기견 영남이 네 권을 선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책들을 멤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1995년에 출간된 권윤덕 작가님의 만인의 집입니다. 이건 저도 되게 애정하는 책이라 골라오신 책 중에 두 권은 저도 되게 애정하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여서 냅다 제가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1995년에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되었고요. 그 만든 이의 정보 보니까 아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의 초방? 그때는 출판사가 따로 없었나 봐요. 옛날에 초방 책방. 네, 그러니까 책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그림의 권윤덕 선생님 하셨고 아트 디렉션의 이호백 선생님. 디자인도 권윤덕 선생님이 하셨다고 써 있어요. 원래 북 디자이너 하셨어요. 몰랐구나. 그러니까 네. 이 책 보면서 여지껏 모르다가 이번에 소개하려고 보니까 디자인 써있길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삽사리가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옛날 책 그거 보림에서 나온 아니야 길벗이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집자를 옛날 서적에서 다 스캔 받아가지고 한글을 다 한자 만들어서 만든 게 권윤덕 선생님 디자인입니다. 이 책은 만인애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갑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속표지에서 만인애가 원래 살던 집에서 함께 살 할머니네 집까지 가는 길의 지도가 보이며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2층 단독주택으로 이사온 만인애 그곳은 동네에서도 나무와 꽃이 가장 많은 집입니다. 우리가 옛날 70년대 80년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주거 형태를 보여주듯이 안방, 부엌, 광 등등 집안 곳곳을 펼친 면마다 하나씩 알려주다가 마지막에 마니가 잠든 모습을 보여주며 내용은 끝이 납니다. 스토리가 막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듯이 집에 있는 방 장소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식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무리는 만인의 집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끝나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약간 동양화를 그리셨나 싶을 정도로 이제 수목 담채화 같은 느낌의 이제 차분한 색깔인데 그 색감과 달리 보시면 막 장식적 요소가 엄청나요. 그림 자체는 막 패턴과 문양 같은 거 일일이 다 묘사하신 게 엄청난 그 디테일이 있고요. 그래서 볼거리가 되게 많고 저희 세대가 보기에 되게 우리 어릴 때 살던 주거 형태여가지고 드라마 응답하라를 우리 세대가 열심히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서 좀 약간 짠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여하튼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우리나라 현대 모습? 그러니까 그때 시절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공무님께서 무슨 정보를 나중에 하나 주셔가지고 아 깜짝 놀랐다. 그건 나중에. 와 낚시. 네. 훌륭해. 다음은 짧은 귀 토끼입니다. 고래 이야기의 짧은 귀 토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이 책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귀가 작아서 뭐 이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는 책이라서 처음에는 뭐 너무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2006년도에 나왔거든요. 2006년도 이후에 또 지금도 지수가 꽤 높을 정도로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꾸준히 나가는 거 보면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다원시 글의 탕탕 그림 그다음에 신윤섭 선생님이 옮기셨어요. 펴낸 곳은 고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귀여운 동동이라는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다른 건 머리도 똑똑하고 잘 놀기도 잘 놀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귀가 짧고
짧고 통통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아이가 귀가 남들과 내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 나도 긴 길을 다른 토끼들처럼 긴 길을 갖고 싶다 이러면서 뭐 먹기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는데 별로 뭐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미가 코가 높아진다면서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하던 거죠. 코에다가 이렇게 빨래 집게 같은 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콧대가 되게 높아진대 막 이러면서 하던 거를 하는 거를 동동이가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귀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빨랫줄에다가 귀를 걸어놔요. 자기를 걸어놓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밭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 보니까 자기도 저렇게 물을 주고 내 귀에 물을 주고 그러면 귀가 잘하지 않을까? 또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원래 태생이 그런 거. 그러다가 얘가 고민을 하다가 뭐 귀를 막 가리고 다니고 하다가 작심을 하고 귀 모양으로 된 아주 멋진 크림 발린 긴 귀를 만들어서 자기 그 귀에다 꽂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달콤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게 부러워서 보는 건지 맛있어 보여서 보이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선 동동이의 귀를 확 채가죠. 물론 동동이도 같이 귀에 딸려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사서 봐 이거야?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서 봐야 돼. 사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아 근데 빌려부아.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2006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2012년도하고 2005년도에 한 권씩 시리즈가 나와요. 하나는 짧은 귀 토끼와 빵점 시험지. 다음에 짧은 귀 토끼와 눈치 없는 친구. 이게 원래 시리즈로 기획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연달아서 계속 한꺼번에 기획이 됐을 테고 1, 2년 상간에 나왔을 텐데 짧은 귀 토끼가 너무 빵 터지고 영미권에도 수출이 돼서 되게 인기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후속편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빵점 시험지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이야기와 짧은 귀 토끼와 눈치 없는 친구는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 친구를 대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결이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짧은 귀 토끼가 이거는 고래 이야기는 번역사이기 때문에 원래 출판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고래 이야기가 저기 기획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짧은 귀 토끼로 한 권 딱 끝나고 사실은 이 캐릭터가 되게 아깝긴 한데 다른 시기의 어떤 매체에서 좀 이 이야기를 풀었으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물론 내 생각일 뿐이고 사람들의 욕심은 늘 끝이 없어. 뭔가 잘 되면 이걸 계속 후속해서 해야 되는 자기 복제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뭐가 원래대로 할 말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게 드러나면 참 안타깝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자로서 근데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막 이거저거 끄집어냈는데 뭐 더 이상 내놓을 없어. 거 없으면 옛날에 잘 됐던 거 뭔가 좀 이렇게 연기해서 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이 짧은 귀 토끼에 비해서 두 건 다 구성이 좀 많이 약해요. 그나마 빵점 시험지는 또 두 번째 권이잖아요. 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글 작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짧은 귀 토끼는 지난번에 우리 무슨 아베 히로시의 폭풍우 치는 밤에 가부와 메이 이야기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여기서 딱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 짧은 귀 토끼를 기획할 때는 글과 그림이 어떤 식으로 죽어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구성을 해서 나온 건데 빵점 시험지랑 눈치 없는 친구는 글이 되게 위주가 돼서 글로 다 읽어도 사실 다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부와 메이 시리즈 7권을 봤을 때 받은 느낌이랑 비슷하다라고 하신 거죠. 그때 글 엄청 많고 이제 그림은 완전 부수적인 구성면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 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나
그나마 약간 빵점 시험지는 좀 재밌었던 게 마지막에 반전이 얘가 막 고민으로 치달아 가는 게 저는 타협하지 않아서 좋기는 하거든요. 뭐 미안하다 사과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반성하고 막 이렇게 이 어른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얘 끝까지 어떻게 내가 훔친 시험지를 숨길까 고민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시험지가 내 시험지가 아니었다. 그 누군가의 시험지인데 그 누군가가 더 무서워지는 그런 반전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성 자체가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좀 지루하다 그럴까? 왜 선정하셨죠? 저도 시험 잘 파네. 야, 선정의 변은 우리 다 책 소개 끝난 다음에 그쵸. 보자. 네, 숨은 곰이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래픽 노블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왕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잘 지내던 다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갑자기 얘를 공격하면서부터 100kg이 넘는다. 포크로 엉덩이를 찔렀는데 얘는 느낌도 없나 보다. 살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놀리기 시작하고 뭐 냄새가 난다는 둥 막 이러면서 얘가 이제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 또 힘듦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 사건이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어떤 심리 상태로 다니게 되는지 그거에 중점을 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헬레네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지게 된 다음부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 캠프를 간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가가지고선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풀어지는 우정으로 이제 다시 무너졌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제인 에어하고 여우가 끼어드는 거예요. 현실 생활을 나타낼 때에는 굉장히 칙칙한 흑백톤으로만 나오다가 얘가 이제 바라고 무너진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생각은 이제 자기의 어떤 환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컬러풀하게 보여주고. 근데 저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리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여우가 왜 나왔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왜 여우가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숲에서 그 다정한 눈빛을 가진 여우를 만났을 때 친구를 가지고 싶고 너무 이제 다정한 존재가 그립다라는 거를 그냥 여우를 통해서 보여준 걸까? 아니면 막 좀 멀리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멀리 가갖고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나왔는데 그 여우를 막 이제 그래서 여우를 썼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읽는 이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상처는 다정함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람쥐님의 유기견 영남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띄워줘야지. 유진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유진 작가님의 2017년 한율님 어린이에서 나온 유기견 영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민지는 날마다 강아지를 키우자고 조릅니다. 유기견 방송을 본 엄마는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민지네는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합니다. 유기견은 민지의 생각과는 달리 가까이 오지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름은 영리한 남자라는 뜻의 영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영남이는 영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끼는 이불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진다거나 슬리퍼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영남 민은 낑낑거리거나 짖기까지 합니다. 민진의 가족은 영남이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민진은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남이는 어머니 댁에 보내는 게 어떨까? 나도 어떨 때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싶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민진은 다음 날부터 현관문 열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남이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진은 영남이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집을 구석구석 찾아도 밖을 찾아봐도 영남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체 영남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진짜 할머니 댁에 맡겨진 걸까요? 아님 집을 나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지는 다시 영남이를 찾게 될까요? 진짜 리얼 유기견 입양 이야기. 동물을 키우게 되면 맞이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따뜻한 마음의 유진 작가님의 유기견 영남이었습니다. 끝이 이상하지만 책 끝이 이상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상해서요. 그럼 우리 다람쥐님의 그 선정의 변을 한번 사실을 집을 뒤져보니 책이 별로 없었고 이거 너무 솔직한 심정이고
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다 대가들의 책 뭐 있잖아요. 백희나 선생님 뭐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던 것 중에 추리다 보니 이 네 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은 제 사심이 들어갔고요. 두 권은 조금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 어떤 책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왜? 왜? 여기 짧은 귀 토끼는요. 사실 제가 고래 이야기에서 책을 한번 냈었거든요. 어, 아, 이제 막 밝히나요? 냈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아,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책을 내고 싶어하고 아. 사람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고 좋은 책을 내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어. 그리고 그 때때마다 책을 좀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보내주신 책 중에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짧은 귀 토끼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유기견 영남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저를 이 길로 이끌어주시는 작가이기도 하고 저에게 도사님으로 통하는 분의 책인데. 왜 도사요? 저희 세계에서는 도사예요. 왜? 모르셨군요. 어. 같이 대학원 다녔잖아요. 어. 논문을 쓸 때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유진 작가님한테 가서 말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배추. 저뿐만 아니라 그 하던 논문 쓰던 애들 모든 아이들의 논문을 술술술술 풀어주셔가지고 모두 졸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도사님을 찾아가는 거야.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게 딱 답을 쉽게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희 사이에서 도사예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도사가 아닌가요? 왜요? 지도 교수님이 해외 연수를 가셨을 때인가? 안식년 때 유기견 영남이 유진 작가님이 논문 지도 교수를 했었어. 다 졸업했죠? 거봐. 그리고 정... 되게 원래 유기견 키울 때 진짜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유기견 고양이랑 유기견 고양이. 우리 제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도 그렇지만. 근데 얼마 전에 도서전에서 강연하는 거 봤는데 실제 영남이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저렇게 막 뛰고 다가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위해서 애를 미용을 일부러 못 시키고 계속 그 형태대로 유지시키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저게 그래도 꽤 여러 개월 걸렸거든요. 저렇게 생겼어요? 색깔 똑같이 생기고 이렇게 덥수룩하진 않더라고. 근데 그리고 엄청 커요. 커. 깜짝 놀랐어. 진짜 커. 자기도 처음에 데려올 때는 쬐끄맸으니까 클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점점 크다가 보니까 설마 이게 다 큰 거겠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좀 더 커야 되겠네. 아이만 해졌어. 진짜 커. 깜짝 놀랐어. 막 아파트에서 키우기 좀 힘들 정도로 크더라고. 무서운데? 그리고 뭐 그 저지레를 막 질러놓은 그 현장도 사진에 이제 막 남아있는데 좀 심란하긴 하더라. 좀 심란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 작가님하고 닮아서 본인 얼굴. 아 근데 원래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강아지하고 아이하고 그 부모하고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게 막 닮는 것처럼 강아지도 닮아.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 개는 우리 집에 오더니 계속 잠만 자고 늘어져 있다. 야. 아 옛날에. 그리고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있으신가요? 저요? 집에? 네. 그래서 한 100권이 되죠. 많은데? 배틀 붙는 건가? 저기 공공님 앞에서 내가 100권 얘기했어 지금. 수천 권 있나요? 사람들 100권 얘기했나요? 뭐. 그리고 제인에어와 그 만인의 집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이거는 진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인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살던 집이라 너무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그 집이 생각나고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나 마음이 심란하면 펼쳐보는 책 진짜 똑같아요. 우리 집이 뭐 산 건 아닌데 정말 똑같아. 장롱이랑 이런 뭐 이런 형태나 집 문이나 마당이나 이런 게 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때 집이 생각나서 골랐고요. 제이네어는 이 아이 왕따잖아요. 이것도 나의 심정이야. 근데 왕따가 네. 제가 보기에는 내 심각한 왕따 느낌은 아니고. 네, 근데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된 게 되게 그때 내 마음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씁쓸한 마음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다고 해야 되나? 다람쥐가? 네. 그러니까 성격 좋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의외다.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명에게 힘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있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어색한 거 있지.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 사회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힘든 그런 게 있었다. 디테일하게 그 이 아이 여자아이의 표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제 중학교 때가 제일 뭔가 그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있어요. 격변의 시기잖아.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막 싸움 몸싸움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때 내 생각에도 나는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이 잘 안 난다. 근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반 전체한테 왕따를 당한 적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학교에 뜬 적 있어. 어머. 왜요? 왜요? 뭐 무슨 사건 있었어요? 학급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네들 부모하고 얘네들하고 선생님하고 삼자가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걸 학급 내 애들이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선생님을 보이콧을 한 거야. 선생님이 교실에 안 들어오셨어. 그래서 반장이 뭐야? 그 옛날에 웬일이야? 그래서 반장이 학급 회의를 열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막 회의를 했어.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른이 부모하고 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생긴 일을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급생들이 화가 난다고 하여 담임 선생님을 보이콧을 하고 그 당시에 난 또 그게 용납이 안 됐어. 어른하고 선생님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막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냐. 선생님 그 정도로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스파이다. 뭐야? 불악지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때부터 우와. 되게 너무 제인에요. 저 애는 막 바랄 것도 없이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해줬어. 네가 그 아이들이 항의하러 선생님한테 갔는데 내가 선생님 교무실 뒤에 있는 커튼에 숨어 있었대. 어머. 근데 그 커튼이 긴 커튼이 아니라 창문에 잘리는 커튼 있잖아. 창문 그 허리 높이에서 잘리는 커튼 그 뒤에 내가 숨어 있었다. 만화처럼.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도 야 그러면 다리가 보이는데 그 내가 몰랐을 리가 있냐 했더니 아니야 뭐 아무튼 네가 커튼 뒤에 숨어 있었대 이런 식인 거야. 말도 아, 애들 무섭다. 앙큼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막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일파만파가 됐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엄마한테 막 약간 항변을 막 했었던 것 같아. 애들이 뭐 너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선생님도 불쌍하지만 선생님도 이 일을 해결을 못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엄청 바빴어. 그러니까 학교에 오고 갈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움직였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야. 나도 모르게 만나서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 엄마 해결했네. 뭐야?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이 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겠지. 그래서 애들이랑은 다시 사과하신다고 하셨어. 사과했고 하지만 어쨌든 너희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일을 이렇게 키운 거에 대해서 담임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나못 다니네. 전체한테 생각보다 예상외로 되게 큰 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무슨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나는 저런 얘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 그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뒤로 뭐 나한테 왕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물론 그렇게 막 극명하게 막 이렇게 뾰족하게 굴던 애들하고는 안 친하게 지냈지. 그렇다고 근데 반 애들하고 막 전체 왕따 당하고 막 이러진 않았건데 그 순간 말을 하는 사람들 간의 그 부딪힘에 방관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 저는 좀 늦대는 애였어요. 사춘기도 거의 없이 가고 그런데 5학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있었는데 공터에서 애들이 둘이 여자애들끼리 패를 갈라갖고 싸우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있고 걔네들은 되게 열심히 싸우고 나는 그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외계인 같은 존재였어. 거기 왜 꼈니 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경만 했대니까. 그래서 쟤네도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싸우는지. 근데 그때부터도 그러더니 이제 중학교 때 가면 더 심해지고 뭐 이렇게 약간 자발적 방관자? 혼자? 아, 그렇다기보다 공감이 안 갔어 어느 편도. 쟤네들 왜 저러는지 모르고 뭐 싸움 애들 보고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패싸움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나저나 다람쥐가 서재를 이렇게 책을 목록을 뽑기 전에 정말 그림 위주로 된 엄청난 그림들로 이루어진 그림책을 뽑겠군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의외다. 엄청난 책은 벌써 다 소개됐거든요. 그런가? 데뷔지노 뭐 나 그러니까요. 나도 없거든요. 쇼탱 거는 나중에 할 거라서 안 뽑았거든요. 생감자의 서재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차포 없어. 떼고 야 먼저 방송 프로그램 먼저 생각을 하는 그렇구나 나 되게 이기적으로 뽑을 거야 쇽쇽 알맹이만 나 그쪽도 뽑 나는 커서 바다 포면 보면 될까 그 저희 너 좋아 미철라스 하이데바 나중에 할 거죠 했잖아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미철라스 하이데바 그거 뽑아야 되나 정신머리가 없네 갑자기요 이 책을 가져야 되나 했나 할 건가 나 방송을 안 들어서 그래 죄송하네요 근데 왜 그 신발도 벗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이 여행 갈 때 신발 벗고 가냐 막 이 책을 좋아해요 누가 그거 참 찾아봤는데 독일 사람들한테 뭐 독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나 그거 봤어 어디선가 철학 교수님한테 독일인 그래. 철학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없대 모르는 신발이 그러니까. 너무 들었거나 뭐 이런 비에 젖었거나 했을 때 내놓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정말 니콜라스 하이델바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그렇게 그렸는지 메일 써야 되겠네 방안을 하실 예정이 없으시나? 메일로 쓰면 안 되나? 메일로? 하이 니콜라 이러면서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해야지 내가 독일어를 다스 데스 뎀 다스 내가 그랬으니까 이제 하신다고 예. 아, 예전에 독일어 배웠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네? 네 고등학교 때 제2외고 바로 나온다 관사가 정관사가 계속 나오잖아 아까 디디야 디야 디디 사람이 달라 보이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외운 독일어 아직도 몇 개 외운 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네. 몇 개 해봐요 비스투드 에트바 크랑크 이러는 거야 뭐야? 너 어디 아프니? 진짜? 하필 그거야 아니 그걸로 장난을 너무 많이 친 거지 애들끼리 아~ 뭐 이상한 헛소리 하면 너 어디 아프니? 말로 나는 불어였는데 몇 개 안 돼 나도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세탁기? 세탁기? 이건 누구 거니? 막 이런 발음이 비슷해서 세탁기 막 이런 난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깨스크세?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뭐요? 깨스크세? 뭔지 그 내용이 뭐였지? 이거 What is it? 이었나? 그것도 뭐. 많이 들어봤는데 모르겠네. 어쨌든 그림 그래서. 화려한 책은 없었네. 아, 아니 그래도 제인 에어는 뭐 그러니까 그림이 뭐 저 그림이 좋아서 더 했어요. 정도면 네. 그 이 중에서 뭐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는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죠. 네. 이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숨은 곰이 여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좀 뜬금없기는 해요. 캠핑장에서 여우가 나오는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건지 눈빛이 다정해서 정말 건질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다정하게 그려졌잖아. 너무 귀엽고. 그래요? 나는 멍하게 보이던데. 멍하게? 아 그래서 멍해 보이는데 저 애가 이제 너무 마음 줄 데가 없으니까 자기를 투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외로움을 네. 저기에다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갈 때까지 간 거지 몰릴 때까지 몰려서 이제 동물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까지. 내가 식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식물이랑 말하고 맞아 당근꽃을 피웠다며 근데 마지막에 다른 이야기보다 뭐 어떤 이야기를 읽던 내 상황이 투영되고 특히 청소년 시절은 이야기에 내가 되게 많이 투영되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심리적으로 잘 엮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얘가 건강검진하러 가서 100kg가 아니었고 계속 부정하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현실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왕따를 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의 병 같은 느낌에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 이 상황보다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마음의 완전히 병이라기보단 저 시기에 그 청소년들이 저 사춘기 맺는 저쯤에 대부분은 자존감이 이렇게 막 높지는 않거든요. 되게 격변기인데다가 자존감은 안 높은데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의 표현에 되게 집중이 많이 되고 그래서 왕따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저런 사춘기의 아이가 선택하는 그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이제 내적인 변화, 묘사 그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왕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의 큰 틀이라고 저는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시기에 사춘기의 아이가 혼자라는 상황이 놓였을 때 친구와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상황에서 도망갈 곳이라고 하는 책 제인에 나오는 거기에 자기 감정이입을 하면서 조그만 변화를 자기 주관적으로 막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여서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책을. 그리고 글도 너무 좋아가지고 심리 표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공감이 가게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온 세상이 그 친구의 말로 다 채워졌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예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꼈어. 이 친구가 여우가 다가오는 거를 이렇게 여우가 이렇게 막 손을 내미니까 다가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야 너 바보 아니야? 저렇게 사람한테 가까이 오는 여우한테는 광견병이 있다는 거 몰라? 틀림없이 병에 걸렸을 거라고 내가 방금 내 목숨을 구해준 줄이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쌀쌀맞게 구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그림에 대해서 어떤 표정이나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좀 왕따하는 아이한테 하는 얘기보다는 좀 걱정해야 돼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캐릭터는 왕따하는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 외톨이 애들 중에 하나잖아. 근데 네. 자, 이 주인공의 반응을 보면 나는 몰랐다. 뭐 어쨌다 나한테 그러고서는 뭐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나한테 다가올 정도로 용감한 여우는 광견병에 걸리고 미친 위험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단어들이 나오는 어떤 내용보다는 이 여우를 표현한 단어들한테 자기를 투영시키면서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면이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거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지. 그냥 계속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굴 파듯이 의미 이런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단어로 계속 파 들어가는 느낌. 근데 그때 시기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나이 들어서 뭐 길 가다가 딱 넘어져가지고 아이쿠 무릎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좀 쪽팔리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지만 어린 시절에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어리숙함 그냥 넘어진 그거를 막 비웃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막 엄청 하잖아요. 그랬어?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부끄러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얘가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물길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쪽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얘는 아마 쟤네들 왕따해? 나도 너네들 왕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긍정적인 아이였으면 그치, 그랬을 자존감이 텐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면 얘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니까 무슨 상황이든 다 긍정적으로 그치. 받아들일 수 없이 이제 진짜로 땅굴을 파는 거죠. 가만히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남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고 그걸 더 딱지를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한두 번은 왜 자꾸 딱지를 떼? 떼지 마. 그냥 좀 더 라고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그럼에도 계속 딱지를 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배려를 해줘야 되는 어떤 대상처럼 올 때가 있어. 나는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 계속 자기 무덤을 파는 형들한테 계속 위로의 말과 그만 딱지 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소금 뿌려! 오 마이 갓! 답답하게 노래라 울지마! 아니 근데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심리 상담을 그때 좀 되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받았는데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제가 과거를 돌이키면서 계속 제 상처를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상처가 깊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리상담가가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위로를 받고 따뜻함, 다정함이 그리운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에는 그 상처를 또 다시 한번 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계속 마음이 길이 가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그 말이 싫었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도 저는 그러니까 특수성이라기보단 보편성이 되게 짙다라고 많이 봤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
저 시기에 저런 혼자서 머리를 골똘히 생각할 때 많이 할 만한 생각들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특히나 저도 그림 때문에 거의 그림 샀던 좋아요. 거라 저도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 다 소장했네? 우와 네. 이거 작가분 그림 그리시는 거 보면 막 연필이랑 이렇게 샤프랑 해가지고 막 써서 쓰시거든요 다양한 흑연 계열의 재료를 근데 이 중간에 소세지가 나오잖아 어땠어? 난 좀, 나는 이 내용이 약간 나랑 거리감이 좀 있는 내용이긴 해 나도 그림이 되게 좋아 드로잉 너무 좋고 선이 정말 어우 막 그쵸 너무 멋있어서 하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이해는 가지만 마음이 이렇게 탁탁 붙는 내용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떠서 나가는 듯한 저기는 사춘기 때 별로 이렇게 그런 캐릭터였나 봐 나는 공감 엄청 됐는데 우리도 사는 게 이래가지고 자기를 소세지에 빗댄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막 굴곡도 맞아. 없고 이렇게 그냥 민자 몸에 그냥 아 그런 거야.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살찐 사람은 그 소세지를 가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실토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상황 이 수영복 좀 보라고 이 꼬라지를 보라고 이 두 가지 수영복 너무 허접한 그 다 골랐어. 그러니까 그 유튜브니 아. 있는 것도 그닥 예뻐 맞아. 보이진 않았어요 소세지에. 근데 우리도 저도 있어야지. 어렸을 때 엄마가 일하고 집이 좀 형편, 그러니까 돈을 안 썼거든 우리 엄마 이런데. 항상 옷이랑 이런 게 되게 허접했거든. 그 허접한 걸 지금도 기억하는 내 친구가 있어. 꼭 얘기해. 너 다 그렇게 너 부잔지 몰랐어. 잘 산지 몰랐어. 내가 걔는 그렇게 느꼈더라고 거야. 너 항상 옷을 그렇게 띠띠띠하게 하고 와서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 내가 걔를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걔가 놀란 거. 너 집이 있었네. 집이 있었네. 많이 내 집 같은 집이 있었다고. 나도 깜짝 놀랐던 거는 나도 걔를 되게 못 사는 애를 알고 있었거든. 걔도 통통하고 좀 걔도 좀 깨지졌어. 근데 걔네 집에 갔더니 삼촌 집이 우리 집에 이렇게 있던 거야. 서로 놀랬잖아. 야 재수 없어. 근데 걔는 부자들끼리 지금 검소하게 살다가 아니, 친구 됐단 얘기야. 우리는 집만 있지 먹을 거 이런 거 되게 허접하게 먹었거든. 엄마가 돈을 안 아끼냐고. 근데 걔네 집 갔더니 그 갈비를 막 재놓은 게 막 냉동에 있었던 거야. 그걸 막 구워줬어 걔가.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잖아. 갈비 먹고 친구네 집에서 갈비 먹다니 항상 먹고 있는 애였더라고 친하게 지냈잖아 나중에 걔랑 부럽다 나도 놀랬잖아 그냥 집도 있고 갈비도 있고 근데 이런 식이었어 옷도 되게 허접한 거 샀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뭐 사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미안해 맨날 이거 어디서 얻어다 입혔어 이사벨 아르세 그 작가분도 캐나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배경이 캐나다 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어 얘기도 잠깐 나오고. 맞아, 퀘벡. 예, 그 중간에 퀘벡주에 이사 와가지고 얼마 몬트리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프랑스어를 못하는 친구 누구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배경으로 나오. 캐나다가 살기 좋다던데. 뭐 갑자기. 어쨌든 그래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얼핏 그러니까 캐나다가 프랑스어랑 그 영어를 같이 쓰잖아요. 찾아보니까 퀘벡주만 프랑스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가봤어요. 맞다. 역시. 캐나다 갔다 왔잖아. 어디 퀘벡주 그쪽으로 갔다 왔어요? 아니면 토론토? 토론토에서 일부러 퀘벡을 보고 싶다고 그때 한창 도깨비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도깨비가 거기예요? 그걸 보겠다고 갔으나 그렇게 먼 줄 알았으면 안 갔을 엄청 멀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땅덩어리가 코딱지만 한 거지. 아니 캐나다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아, 그러니까 무슨 뭐 퀘벡주가 나는 그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줄 알았어. 아니 이 양반이야. 가는 만큼만 가면 되는 줄 알았지. 세상에 허리가 휘도록 그냥 버스를 차를 타고 몬트리올 가서 1박 하고 그다음에 몬트리올에서 또 퀘벡으로 1박 하고 저기 또 차 타고 가고 허리가 토론토에서 진짜 몬트리올까지는 비행기? 아니요.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며칠 걸리지 않아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냥 그래 가갖고 거기 이제 몬트리올 볼 거 좀 보고 놀고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또 퀘벡까지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어쨌든 이틀이 걸렸다니까 <걸렸다니까. 좋아? 도깨비 거기 가본 거야? 날이 그치. 좋았어요. 거기서 괜히 분위기 있게 막 책 읽는 척하고 사진 찍으라고 막 컨셉 사진 찍었는데 사람이 후지니까 사진. 또 왜 그래? 또 자존감이 그 우리 제인이요 여우를 만나고 거기서. 나도 여우를 만나야겠어. 제랄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친구 한 명, 친구 한 명만 생기면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자주 하던 얘기 중에 그
안에 이제 친구들 수학여행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이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 캠핑 가는 게 이제 여우 만나는 게 캠핑 가서 만나는 건데 이제 캠핑장 갈 때 애들 무리 지을 때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 괴짜들 맞아. 떨거지들. 어벙이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그리고 이 주인공이 속한 데가 이제 남겨진 애들 외톨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지. 이제 남겨진 아, 자들. 응.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가거든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이거. 저기 그 괴짜나 뭐 저기 어벙이들이나 남겨진 자들 이쪽에 속해 있어. 외톨이들이 외톨이들. 그리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캠핑 갈 때 어쨌든 자기가 약한 모습 보이긴 싫으니까 남자들이 막 얘기할 때 씩 웃어 그냥 살짝 웃어주는 미소 정도를 지어야지 이래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혼자 막 생각하고 가는 내내 책 보는 척해야지 나는 세상에 책만 열심히 보는 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막 이래. 자기 설정 막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안 그런 척하면서 막 다 그래, 신경 쓰고 응. 공주병에 걸린 애들끼리 있었어. 근데 약간 유난히 좀 말 없고 무게 짓는 애들이 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 다가가서 좀 물어보긴 해. 너 뭐 우리 이거 할 건데 할 거야? 그러면 아니. 나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막 접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애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뭐 애써서 누구를 뭐 같이 어울리고 이럴 시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음악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가수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처음 듣는 가수가 나와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어봤거든. 아 그래? 캐나다에 되게 유명한 가수래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서 얘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데 쌍둥이 남동생은 폴리스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좋아하지. 예, 제날디는 뭐 비틀즈 화이트 앨범 있다고 하고 엄마가 좋아한다는 캐나다 그룹도 75년 데뷔한 밴드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인데 맥그리걸 자매 맥그리걸 자매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어린애들이 폴리스를? 폴리스를 들을까? 저거 우리 세대인데 글 작가가 우리 세대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틀즈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외국 애들은 저렇게 오래된 음악도 잘 듣나? 잘 아니, 모르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요새 대학원생 중에 92, 93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80년대 음악 그다음에 뭐 90년대 레트로 하이 들어 듣는 애들 되게 많고 맞아요. 그 비틀즈 매니아가 하나 있었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연히 어렸을 때 듣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 그 누구지 내한 공연 한번 했었대 비틀즈가? 저기 폴 맥카트니가 맥카트니만 왔지 그게 내한 공연이 하나 한 번은 무산이 됐다가 그 다음엔가 왔다고 하더라고 그 두 번을 눈물을 막 지으면서 기다리고 고등학교 때 나도 비틀즈 세대는 아닌데 내가 대학교 대학생 때 비틀즈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그쵸. 근데 뭐 비틀즈는 하도 유명해서 그렇지, 기본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비틀즈까지는 이해되는데 폴리스는 비슷한 시대 아니야? 잘 뭐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반가운 이름이잖아 폴리스 아이들 얘기랑 좀 비슷한데 짧은 기토끼도 좀 연령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본 그쵸. 자기 어떤 비교의식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 콤플렉스 맞아. 근데 하고 할 걸 그랬나? 진짜 정답. 콤콤 컴퓨터. 그냥 끝나질 않아. 근데 그림책 왜 처음에 창작 연습할 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창작 그림책 만들 때 만든 지 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 되게 많이 하는 소재로 자기 단점 얘기할 때 뭐 어디 동물에 없던 거를 뭐 하나 붙인다든지 아니면 있는 걸 하나 뺀다든지 이런 식의 시작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때 유난히 되게 돋보이는 소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빵을 소재로 해서 귀를 붙였다라고 하는 게 그냥 좀 당시에 해결점. 2006년도에는 뭔가 아이들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각광받고 장려되는 어떤 입장에서 아이가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 체험해볼 수 있잖아. 우리 뭐 동동이 길을 만들어보자라던가 또 캐릭터의 승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
오히려 이 소재보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표현하는 이 그림이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뽀로로급의 어떤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뽀로로급? 캐릭터 진짜 귀여워요. 아, 그런가? 나만 안 귀여운가? 난 안 귀엽던데.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상품을 만들어 팔았으면 진짜. 근데 짧은 귀 토끼 진짜 있지 않아요? 귀가 다 똑같이 네. 길진 않잖아. 작은 토끼 있어요. 우는 토끼. 약간 귀가 이렇게 쥐처럼 쬐끄맣게 이렇게 딱 붙어있던데 근데 나는 오히려 약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거 면지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원래 얘 그냥 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분이? 뒤에서 이렇게 빵으로 이걸 어? 바꿔놔요.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인형을 가지고 다니는데 애착인형을 두고 다녔다가 빼놨다가 두고 다녔다가 빼놨다가 약간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빵점 시험지에는 또 애착인형을 그 잘 때 옆에다 끼고 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애착인형의 이 아이템,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이야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약간 좀 계산이 좀 덜 돼. 근데 되게 중요한 요소야. 그 방향성이나 뭐 떨어질 때라던가 얘의 감정들을 같이 받아주는 역할로 나오거든 얘가. 근데 얘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어야 되는 순간에 없고 뭐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 시종일관 굉장히 같이 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눈금자 치는 데에는 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열심히 들고 다니다가 또 뭐 미미랑 만나서 모자가 벗겨질 때 애착인형이 또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이 부족한 느낌이 자꾸 들고 뭐 빵 만들 때도 그러면 애착인형이 뭐 이런 데 같이 뭐 있는다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 뭐 그런데 또 밖에 이 자랑질 하러 나갈 때 애착인형 또 들고 나가. 몰랐네. 애착인형이 혼자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사실. 따로 나와 책으로. 사탄의 인형 이런 것처럼. 아니 사실 토끼의 인형. 누가 애착인형 얘기를 해놨길래 그러고 나서 면지를 또 살펴봤는데 이 두 번째 빵점 시험지서부터 또 면지에 그런 장치는 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장식적인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치고 그래서 의도가 정확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이게 뭔가 이야기성이 있었다면 계속 연결해서 갈만한데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애착인형이 없을 만도 한데 그렇죠. 학교 갈 때는 네, 근데 이제 학교 계속 갈 때는 못 가지고 가니까 집에만 있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약간 이쯤 되면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지. 그 만인의 집에도 보면 웹페이지에 만이 플러스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꾸준히 나와. 조그맣게. 그러니까 첫 페이지 소개가 이제 만이가 돌아오면 개가 먼저 제일 마중 나온다. 라고 하면서 그 뒤로 개 얘기는 없지만 개는 계속 어디서 뭘 주워 먹고 싶어 하고 뭐 쫓아오고 있고 저기서 구석에서 자고 있고 계속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만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도 기동량으로 든 건데 이게 9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딱 했었던.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 못한 게 까막나라에서 온 삽살이 이거를 내가 하는 그림책이야. 와, 난도 처방책방에서 나왔는데 그때 북디자인을 권윤덕 선생님이 하시면서 같이 뭔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책 뭐 이런 거에 관계가 되고 그림책을 가지고 민중미술운동을 할 때 조그맣게 이용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혁배 선생님이나 권윤덕 선생님이나 이제 의지가 좀 이런 쪽에 있었고 또 외국 책들을 그때 초방책방에서 보면서 깜놀하신 거야. 그 전에 디즈니 뭐 이런 것만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거 경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근데 처방책방에서 그런 이제 뭐 괴물들이 사는 나라 막 이런 책을 보고서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훨씬 더 막 불타오르게 됐던 거지. 그래서 되게 가열차게 그림책 공부를 하고 자기의 창작을 하기 위한 워크숍을 처방책방 그 지하에서 뭐 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책들이 나왔구나. 아까 얘기한 그 소리의 추석 이야기. 그 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인의 집이랑 결이 좀 느낌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네,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원래 또 권동 선생님이 작업을 굉장히 진중하시게 하시는 편이고 또 이성적이시고 굉장히 계산을 아까 계산이라고 계산적이신가 계획을 계획적인가 계획을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의 장치들 외국 그림책들을 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그러니까. 때 이렇게 흑백으로 된 부분과 칼라 된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공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면지만 딱 쓴 게 아니고 속표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 페이지에서 그 이야기 한번 풀고 속표지 쓰고 이런 형태가 저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많이 고심하셨던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그 속표지에 이제 만인애가 다세대주택에서 살다가 빌라에서 살다가 이제 할머니네 집으로 합쳐지러 가는데 보통은 우리 머리에는 할머니네 집이면 시골로 느껴지는데 요 가는 길을 보면은 오히려 서울로 오는 느낌이야. 할머니네가. 왜냐면 여기 보면 큰 성이 있잖아요. 뭐 수원성 이런 것처럼 뭐 남대문 동대문 있는 것처럼 수원이야 수원. 아 그래요? 네. 아 나 예리한데 내가. 그러니까 성이 있어서 성이 있어서 오히려 도시로 도심으로 더 들어오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서울에 있는 성 그 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할머니네 집에 간다 그러면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시골로 간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분은 정말 내가 봤을 때도 되게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개인 어디 길일 것 같아요. 팩트가 있는 상태에서 권희 선생님의 그 리서치력은 정말 대단하고. 근데 이때는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서 막 하실 때라 그런지 약간 이렇게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요거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왜 꽃도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꽃들 있잖아요. 이 시절에 여기 면지에도 나오지만 나팔꽃, 네, 여기 저거 왔는데 나팔꽃, 무궁화, 코스모스, 사루비아. 사루비아 진짜 많았는데 호박꽃 이런 거 우리 어릴 때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거의 보기 힘든 꽃이 됐잖아요. 진짜 나팔꽃은 정말 되게 많았잖아요. 코스모스도 그래. 우리는 그때 길에 코스모스 엄청 많았는데 맞아. 요즘은 진짜 안 보이잖아. 잘. 그래도 코스모스는 어디 길가나 좀 컨셉처하게 되어 있는데 가면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새 나팔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옛날에 뻑하면 나팔꽃 엄청 흔한 꽃이었는데. 그 사루비아는 그거 이렇게 따가지고 뒤에 이렇게 쫑쫑쫑쫑. 요즘 먹으면 쓰러지나? 농약 많이 뿌려가지고 길에.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조선시대 같지 않아? 이 광에 있는 이 형태? 맞아요. 이건 완전 조선시대 전기만 있을 뿐이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다 항아리에 이렇게 뭘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백자 항아리에 막 저런 걸 쌓아놓을 정도면 맷돌에 무너진 양만집 뭐 이런 거 아니야? 집에 맷돌이 있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맷돌을 되게 흔하게 봤던 것 같아. 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80년대 할머니네 집 가면 맷돌을 입고 맷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콩물로 그걸 진짜 갈았거든요. 맞아 맞아. 내가 도시에서 살 때 태어나서 집에서 쓰는 건 못 봤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쓰는 거를 엄청 가까이서 많이 봤다는 거야 맷돌을. 콩국 같은 거 해먹을 때 콩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쪄가지고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돌리면은 콩 넣어주던 거 기억나거든요. 앉아서 그러니까. 난 근데 너무 신기했었어 어렸을 때. 이렇게 가운데다가 콩을 네. 넣으면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계속 그 원리로 혼자서 막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나. 심지어 절구도 있어 우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나무? 돌 절구? 아니, 돌. 어머. 거기다가 마당에 놓고 거기다 물을 해놓고 무럭잠 키우면 이쁘거든. 아니, 뭐야 화분으로 쓰는 거야? 뜯어봤어 우리 아빠가. 화분으로 쓰는 거죠. 어렸을 때 마당에 펌프도 있었어요. 맞아 그 있었어. 마중물 이렇게 넣어갖고 막 맞아. 이렇게 기르면은 물. 그 시골 가야. 아니야 서울에서 있었어요. 서울에 그 집 가정집 안에 있었어. 마당에 그런 게 있고. 예. 우리 집에도 있었어. 예. 그리고 막 마당에다가 큰 다라이를 놓고 비 오면 비 받아가지고 그 화분에다 막 물 주고. 청소할 때 쓰고. 마당 청소할 때 쓰고. 지금 우리 집에도 있어. 큰 다라이 마당에 놨어.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잖아 어릴 때는. 맞아. 거기서 목욕. 어릴 때는 이렇게 광 위에 맞아요. 옥상 있는데 이렇게 장독대를 뒀잖아. 맞아요. 예. 근데 겨울에 또 김장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흙이는 화단.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어렸을 때 우리 집의 그 단독주택은 그 화단이 되게 높았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김장김치용 화단이었던 것 같아. 인위적 화단? 그렇지.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파서 아예 한 독을 묻어놓고 썼던 것 같아. 그래. 옛날에 김치 막 안 훔쳐먹고 그랬나?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파던 거 생각나는데 흙 파던 거. 김장김치를 안 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했죠 그때는. 그 김치를 훔쳐. 너무. 그때 몇백 포기씩 하던 때인데. 맞아 맞아. 미쳤지. 역시 김치 더 맛있으면. 진짜 맛있어. 훔쳐 요즘 같았으면 훔쳐 먹고. 근데 우리 집도 그때 막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 돌아가면서 푸마시처럼 그렇게 김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고추장 담을 때도 돌아가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중랑군데 거기에는 아직 이런 집들이 그래도 드문드문 많아요. 그래서 전 그런 집 지나다닐 때마다 막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재개발 열풍이 불어가지고 계속 부시고 그 네모 반듯한 그 왜 빌라 네. 빌라 뭐 이런 게 올라가 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해서 하시는 건데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재개발 되는 게 그렇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추워. 엄청 추워. 이 단독 이 마니네 집 같은 옛날 집이 엄청 추워요. 맞아. 샤시도 다시 하고 다 해야 돼. 벽 요즘 샤시는 못 써. 또 벽이 얇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샤시 얇아서요. 지금 샤시는 엄청 두껍잖아요. 맞아. 이중창이어가지고. 네. 야, 우리는 어렸을 때 진짜 그것도 기억나. 방이 그냥 내 방이야. 내 방인데 딱 이불 덮었잖아. 내 입이 맞아. 입이 김이 나오잖아. 코끝이 막 시리고 창문 닫고 두꺼운 커튼을 치고 그러는데도 너무 추웠어. 그때는 그래서 커튼을 꼭 겨울 되기 전에 커튼 두 겹으로 이렇게 하는 겨울 게 커튼. 맞아. 그러게 옛날에는 커튼 진짜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커튼 우풍이 막 심하니까. 생각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코가 시릴 정도였으니까. 그래요. 나는 왜 그런 기억이 없지? 난 그래? 후 하면 진짜 연기 났는데. 저는 최근에도 전셋집 살던 집 중에 그런 집이 있었어. 아파트인데. 아 진짜? 집안에 바람이 불어. 어디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말 꼼꼼히 다 그 막 창틀에 옛날 그 집이 책인 건 아니어서 90년대 지어진 건데. 이사 들어가자마자 다 그거 붙였거든. 막 이렇게 왜 꼼꼼히 다 막는 거 사다가 잔뜩 사다가. 그런데도 어디선가 계속 바람이 불어. 근데 난방비가 그까 엄청 들어 그런 집은. 근데 춥고 바닥만 뜨겁고 우리 시골 옛날 시골 가면 그랬잖아. 엉덩이 뜨거운데 막 타 있어. 코는 시렸고. 맞아 장판 타 있고 코는 시렸고. 무슨 얘기 이게. 아 나 그리고 마니네 집 보면서 이번에 또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전기 스위치가 너무 반가운 거야. 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 본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오랜만에 보다가 갑자기 그게 눈에 꽂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사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구조도 뭐 그렇긴 하지만 권윤덕 선생님의 아드님이 만이잖아 이름이.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이 친구가 대학생 때쯤 처음 그냥 이렇게 뭐 엄마랑 같이 올 때 봤는데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많이잖아. 근데 순간 그림이 이렇게 쫙 머릿속에서 교차하고 얘 얼굴이랑 교차하면서 너무 닮은 거야. 이렇게 어릴 때 모습인데도 그 얼굴이 20살, 21살짜리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웃겼었어. 아버님은 좀 틀리겠어. 모르겠다. 내가 자세히 막 본 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저 쇠창살 창문마다 있는 맞아. 저것도 반갑잖아. 네. 요즘은 없지 거의. 요즘에는 저렇게 안 하고 왜 그냥 일자로 쫙쫙 돼 있는 걸로 하는데 감옥처럼. 네. 서양식 감옥처럼. 네. 근데 저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러니까 더 정성어린 거 아니야 사실. 저렇게 판형을 맞아요. 저렇게 뜨는 거잖아. 네. 우리 마루도 나무로 돼 있었잖아. 맞아. 자재도 엄청 좋은 거였던 것 같아. 맞아. 거기 누워있으면 되게 시원했는데. 겨울엔 장난 아니다. 어느 판이다. 입 돌아간다. 아예 여름에. 여름에 엄청 시원하지만 겨울엔 그래.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정말 이 어렸을 때 이 바닥 이 촘촘한 그래, 바다 타일. 이거. 맞아. 그 타일도 딱 그때 패턴. 예 맞아요. 그리고 요강도 있잖아 요강. 우리 요강도 있었거든. 맞아 요강 있었어. 요강 씻었어 어렸을 때? 씻어야죠. 누가 씻어? 엄마가 씻어. 엄마 일하다 나가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그때는 요강이 있었을까? 정말 희한하네. 그때 화장실 집 밖에 있었어요. 마당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터세시. 그런 데가 보통 그랬지. 우리 집, 나도 시골 갔을 때. 갑자기 욕실심 봐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변기와 욕조가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대. 서양 애들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게 목욕하는 공간하고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경우는 없고 되게 이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이 여기 변기 있는 데가 밑에가 있잖아. 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마룻바닥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건식이구만. 그치. 그치. 그래서 건식. 여기를 이렇게 물로 딱 물이 이렇게 넘치거나 여기 변기를 막 이렇게 우리처럼 막 물을 부어가면서 닦고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이렇게 닦으면서 관리하겠지. 그게 더 더러운 느낌. 그러니까 더 더러운 느낌이야. 근데 그 난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여기 이렇게 얹히는 거 있잖아. 우리도 삐 해야 되나 또? 어 비대. 그 비대는. 삐 비대. 비데는 그 물을 부어서 닦을 수가 없어. 이게 전기 제품이라서. 아~ 그래서 그 비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걸레로 다 세심하게 닦아야 돼. 약간 아 그렇게 관리했겠구나 싶은 거야. 그런 밑에 물을 못 쓰는 변기들은. 근데 서양 애들도 그런 게 있고 얘네들은 손 씻는 데가 대신 이런 게 없잖아. 변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 씻는 데를 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수돗물이 위에서 이렇게 물을 내리면 물이 넘어오는 게 위에서 넘어와, 새물이. 그러면 거기서 손을 닦아. 그리고 그 물이 이 안에 고이는 거야. 그런 변기 못 봤어? 일본 여행 갔을 때 봤어. 근데 이제 공간도 좋고 물도 재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쓴 거지 뭐. 근데 이제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마룻바닥 같은데 그 욕조만 딸롱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목욕하잖아. 뜨거운 맞아 그런 거 많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아, 그러면 아 저거 넘치면 저거 마룻바닥 썩을 텐데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문화가 외국의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화하고 다른 거죠. 그렇구나. 그럼 변기 막혀갖고 넘치면 어떡해요? 그 저기 똥 마룻바닥 때문에 똥물 마룻바닥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청소하기엔 저게 편한데 편한데.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지저분하게 되게 생각하더라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서로가 근데 막 카페트도 걔네는 맨날 바닥에 깔아놓고 그랬던데 뭐 관리. 근데 걔는... 서양의 호텔은 그러면은 구분이 돼 있었나? 서양 호텔은 같이 있었어. 일본 호텔도 같이 있어. 그쵸? 같이 있어. 샤워 부스 이렇게 따로 좀 떨어져 있고 이러지 않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어쨌든 화장실 그 공간 안에 변기랑 다 있던 거 같아. 다 있어. 그죠? 근데 가정집에 가면 가정집에서 분리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왜냐면 이제 네.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 자기 전에 샤워해야 되거든 나는. 네, 네. 이모네 집에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였나? 근데 화장실을 따로 갔다가 샤워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 들어가면 거기 다 해결되잖아. 옷도 벗고 화장실도 좀 일 보고 샤워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야 되는 거야. 되게 불편했었어. 그렇네 진짜. 아 근데 나는 그게 다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좀 더 깨끗해 이게 좀 더 더러워 이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 근데 일본 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되게 지저분하다고 느끼고 우리는 또 희한하네.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여 있잖아요. 되게 이상하다고. 서양 사람들은 기겁을 한대요. 되게 이상하다고. 그 바로 휴지를 그냥 변기에 버리나? 그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도 하겠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되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용자적 측면보다 보통은 대부분 뭐 만드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많이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변기 자꾸 막히지 말고 막히니까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깨끗하게 보이고 잘 이렇게 좋은 환경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율에 되게 집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일 바닥도 청소하기 좋은 건데 사실은 이렇게 그치. 물 묻은 미끄럽고 막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사용자 입장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혼자 어디 뭐 증명된 건 아니고 네. 근데 일리가 있는 추리네요. 우리 여기 거니까 요 책도 영남이. 영남이 우리 영남으로 간 영남이 영남으로 간 영리한 남자 영남이 내가 그 작가님한테도 친분이 있어서 이게 뭐 이거 정치적 영남을 노리고 지금 호남이는 없나요? 그래서 썰렁한 얘기를 사인본으로 영남이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콧구멍도 그래 배꼽인가? 아 근데 제가 늘 열심히 하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손도 굉장히 빠른 작가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고 또 완전 정말 박학다식하잖아. 그렇죠. 뭘 이렇게 띵 넣으면 도사님이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약간 선생님 같은 TMI야 TMI 너무 많이 알아 아무튼
그런데 이때에 되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자기 검열이 되게 세세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업그레이드로 혼자 디벨롭을 하는데 야, 멋있어. 다 그려놓고 다시 그리고 이야 작가야? 천상 작가야? 아니면 중간에 내가 뭔가 이거를 보통 하나를 정하면 이렇게 쭉 빼보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내가 예를 들면 한 6장, 7장 그리다 보면 나 스스로 디벨롭이 되어 있잖아. 색을 쓴다거나 선을 쓴다거나 아홉 번째 한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딱 뒤돌아보니까 1번부터 8번이 별론 거야. 그러면 9번에 맞춰서 그걸 다시 그리는 거야. 그때 유기견 영남이 때 이렇게 완성본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한바닥 완성한 게 있거든. 그거를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었어. 그 출판사에 같이 이제 보는데 나하고 편집자는 이렇게 이 정도도 되게 괜찮고 훌륭한데 물론 새로 샘플을 그려온 게 훨씬 더 멋있고 강렬하고 되게 선도 예쁘고 막 이러긴 했지만 괜찮은데 시간을 더 들여서 이거를 다시 디벨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좋지만 나는 타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출판사가 양해를 못할 정도의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린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작가가 이걸 뒤집는다고 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작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디벨롭 과정이 자기한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그림 작가나 글 작가도 써보거나 그려보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손으로 구현이 될 때 처음에는 어설프고 막 연습을 해서 1단계를 만들어놨고 아 이제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중간쯤 디벨롭이 한번 떠오는 거지. 그거를 보통은 그냥 고고싱을 해서 완료를 하는데 이분은 그 디벨롭이 된 상황으로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린다는 거지. 진짜? 난 그래서 동시에 그리지 다. 디벨롭이 안 되게? 한 장씩 그리면 처음과 끝이 달라.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딱 시간 정해놓고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남이 작업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본업과 주업의 본업과 부업의 경계선이 되게 조금 모호한 그러니까 분야는 완전히 달라. 옛날에는 그림책 작업이 포지셔닝이 되게 작았다면 이 작업도 나름대로 굵직하고 본업도 되게 새로운 또 막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시간을 쪼개서 계획적으로 그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기도 해요. 책 얘기나 하고 막 작가를 털고 있어요. 여기 사실은 팟캐스트에도 지분이 살짝 있는. 아 맞아. 팟캐스트를 해야 된다는 둥 말로 없어. 배신의 아이콘.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본인만 빠져나가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 들어온 나는. 말도 엄청 재밌게 잘하시는데 진짜. 맞아. 우리 팟캐스트를 막 해야 돼. 해보자고. 사실 우리 일에 녹음 때 같이 있었잖아. 그래요. 심지어는 사실은 네. 연출자였잖아요. 옆에 연출자. 있었습니다. PD였습니다. 사라진 PD님. 그것도 알고 있어? 우리 단톡방에도 계속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있잖아요.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분 안 시끄러울까 나 같으면 나갈 것 같은데. 진짜? 본인도 미안한 거야 나가기에. 아니야 계속 계셔. 우리 처음에 다섯 명으로 대화하면서. 어머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말 없는 PD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헛소리만 해봐라. 다람쥐만 몰랐어. 저런 눈치 없는 사람 같아. 무섭다. 자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음흉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개인적인 자꾸 책 얘기를 합시다. 너무 좋아. 우리 팟캐스트 좋아하셔. 근데 지금 요새 입양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아지를 뭐 구매하기보다는 버려진 강아지를 같이 키워내는. 버려진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도 입양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말라는 운동이 되게 그래야죠. 인식을 많이 만들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개 키우는 건.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장면이 샘플로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장면인가요? 아, 네. 저 네. 강아지와 이 주인공 여자 아이가 만나는 처음 만나는 네, 처음 서울역에서 만나는 장면이어서 강아지는 가방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아이는 이제 그 가방이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 땅에 놓여져 있으니까 몸을 숙여서 이제 강아지가 눈을 맞춰 보려고 하는 장면에 어른들의 되게 긴 다리 사이로 이 가방과 아이의 모습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작업인데 이 장면이 샘플 장면으로 되게 많이 나왔던 장면이라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봤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딱 이렇게 애틋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좋았고 캐릭터도 되게 여러 번 고쳤었거든요. 캐릭터가 뭐 안경 쓰고 약간 통통한 여자아이로 자리 잡기까지 이 영남이의 상황과 대칭이 될 수 있는 여자아이로 설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쁘고 귀엽고 막 이런 애가 아니라 버려진 영남이와 같이 좀 더 외로움도 있고 영남이한테 집착하는 어떤 아이의 모습도 그 아이가 뭐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외모에서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캐릭터를 하고 이 장면도 너무 출판사에서는 이 장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영남이와 가족이 한 대에 어우러지는 마지막 장면. 네, 마지막 장면. 따뜻해 보여요. 좋아.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잘 흘러가고 그림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데 뭔가 어딘가 어딘가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 네. 어디가? 얘기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아. 아, 그런가? 무서워. 분석해서 나중에 내가 털어주겠어. 아니, 이 책이 되게 현실적이었던 게 저도 강아지를 키웠었으니까 옛날에 저희 아파트니까 새벽에 짖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는 우리 늙어서 아파서 우는데 꼭 새벽 2시부터 아이고. 3시 사이에 일어나서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혼낸다고 신문지 같은 거 말아가지고 이씨 떡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혼내면 더 짖어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 짖는 기간 몇 달 동안이 너무 힘들었거든 가족이. 아, 그거를 딱 같은 장면이 있어서 되게 공감도 되고 정말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강아지를 키울 때 정말로 힘든 그러게. 잘 나타낸 진짜 좋은 책인데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나 진짜 이거 많이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나 이거 이렇게 좋은 책을 원화가 훨씬 더 강렬해요. 맞아요. 인쇄된 상황보다 굉장히 발색이 출판사에서 약간 이 보랏기를 좀 더 죽여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원화에서는 훨씬 더 강렬하거든요. 오일 파스텔로 그린 건데 저는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거 같이 아트 디렉팅을 하고 또 컨텐츠를 같이 개발해서 그런지 감정선의 표현을 하려고 일러스트레이션적인 면에서 구도나 뭐 쇼파를 이렇게 길게 뺀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연출을 했던 건데 어린 독자들이 보거나 뭐 예술적인 측면 면이 높거나 왜 저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가르치는 거죠. 예술 감자. 네. 근데 유진 작가님한테 그게 있어. 다음번에는 어떤 기법으로 어떤 책을 내실 거지 그러잖아요. 파스텔 이거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작품 내는 그게. 근데 너무 잘 쓰니까 완전히 기술자야. 하나를 딱 터득하면은 끝까지 한번 해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다른 걸로 해보는. 다음 책은 어떤 걸로 나올지 기대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것들을 이거를 되게 생활 동화 같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살짝 아쉽기는 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되게 뽀사시하고 되게 예쁜데 이 장면이 딱 기억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뭔가 기억되는 장면이 더 포인트가 지어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오일 파스텔 쓰면 다음 건도 한 번 더 해볼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 원래 또 새로운 시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림은 겁나 잘 그려 아무튼. 겁나 잘 그려. 아 뭐야. 이렇게 함부로 죽게 해주면 겁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근데 정말 수년 후에는 정말 큰 대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해. 내가 응원도 하지만 좀 그 노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어 한기를 파는 그 뭔가 심오한 게 있다고 될 것 같아. 집중은 잘하고 있지.
근데 저지르나 이런 정도가 좀 일반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죠? 영남이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느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쳤다보니까 무슨 연극을 많이 하시대. 난리 났대. 아, 1인극. 책 얘기보다는 다 무슨. 아니, 근데 그 1인극. 그 1인극이 되게 또 이 영리하신 분이셔, 유진 작가가. 영남 작가. 아니, 그래서 이야기를 좀 그대로 구현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북돋아줄 수 있으니까 그림책의 이야기를 좀 더 북돋아줄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엮어서 그걸 붙였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보면서, 야, 영리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남이가 부산에서 주순 아이거든요. 부산 보호소에 있다가 올라온 아이인데 그 보호소에 있는 상황을 부산 그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1인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이라는 애가 이제 화자가 돼서 얘가 이름이 빡세요. 영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빡스가 니 알겠나? 서울에 가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대 막 이러면 뭐 연기자가 꿈이 아니었나? 막 그러면 너무 웃기더라고. 니 알겠나? 뭐 먹이를 줄 때는 법석 잡아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막 이리 와 영 남아 이러면은 막 이렇게 다가가면서 얘가 이제 대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대장이 함부로 저렇게 다가가지 말라 그랬지? 그럼 난 여기서 그냥 기다려. 지금 뭐 주인공 여자애가 왜 내가 먹이를 주는데 왜 안 와? 막 이제 이렇게 약간 상황에 안 맞게 배치를 해서 그게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 얘기가 더 재밌다는 건가요, 연극이? 지금 은근 디스인가요? 오늘 싹이 났어, 싹이 났어. 독감자가 됐어. 그러게, 유진이라고, 유진. 선배라고. 그런 얘기를 막. 띵띠디리디띠띠. SS 유진 아닙니다. 아, 검색하기 너무 어려워, 이런 이름은.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원래 원하셨던 건데. 어떤 걸요? 그렇게 너무 숨어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미스터 션샤인. 유진 이거 니꼬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네 진짜. 유진이잖아. 그래가지고 유진이 확 떴어. 저 유진 진짜. 유진 뭐였지? 거기서 유진 초이였나? 유진 초이. 이거 니꼬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 난 그 드라마 보자마자 유진 작가님 생각나더라고. 아 진짜? 어. 전혀 못 떠올렸네. 아이고 이렇게 이름이 떴네. 그래서 더 가려지겠네 막 이러면서. 검색할 때 더 안 나오는데 아 그건 쎄다 유진초이. 생각해보니 진짜 매번 기법을 바꾸시는데 친분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뭔가 중요한 건 이야기고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기법을 막 미친듯이 바꿔가면서 그림을 몇 번씩 그리고 대체 어? 일치하지 않아. 원의 불일치야. 그렇구나. 무서운 사람들. 아, 그게 아 이거 열심히 들으시는데 그 저기 그래. 유진 작가님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또 큰일 나. 삐질지도. 네. 복수하고 싶으시면 나오십시오. 아 너무 팬 아니야? 저 완전 팬이에요. 근데 되게 팬이 아니라 추종자 같아. 눈빛이 뭐 거의 뭐 종교 집단의 신도인데 도사님이랑 그 도사님 그러니까 도사를 통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디스같은데 책보다는 참.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훨씬 더 높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나도. 저는, 네. 나도. 책도 열심히 진짜 만드시는데 강연 같은 거 진짜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사례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남의 작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 말고 좋은 제안 이런 걸 되게 잘해주셔서 그래 마지막 제안도 생각이 난다. 그거 안 쓰실 게면 저한테 버리시죠. 그거 이런, 원래 내가 더 자주 쓰던 말인데 이런 조언을 막 하더만 저한테 버려주십시오. 제가 쓰레기통입니다 막 이러면서 안 쓸 거면 져주십시오. 근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끼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누가 한두 권으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작업을 해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원래 주변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 책이 좀 모자르더라도 나는
그거는 그 작품을 해나가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구상할 때 되게 자유롭다가 책을 해나가는 과정에 경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내가 너무 많죠. 하고 싶은데 잘 구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유진 작가도 무슨 그림도 잘 그리고 이야기도 엄청 잘하지만 뭐 이게 신이 내린 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몇 권째지? 여섯 권째, 일곱 권째? 요 정도 되는데 많이 냈네 생각보다. 뭐가 나 뭐가 있지 또?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은근 비싸기 2010년도 이후에 나이 들어서 데뷔하셔가지고 이렇게 착실하게 거의 매년 경연으로 한 권씩 차분하게 내는 작가가 별로 없어. 되게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우리 세계에 되게 오래 남을 그런 작가예요. 어떻게 보면 켄틴 브레이크 같은 한국의 작가가 될 수도 있어. 꾸준하게 해서. 나는 볼 때마다 의문이야. 그 원래 이제 생계를 위해 하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본업. 난 뭐가 본업이라고 얘기하기엔 어떡하지? 돈 버는 일이 엄청나게 시간 많이 투자되는 게 있고 저 책 작업도 저렇게 꾸준히 하시고 근데 얘기 나눠보다 보면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시고 도대체 잠은 언제 자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완전히 아니고 웹툰도 장난 아니게 알고 모르는 게 거의 없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신기하지. 툴도 되게 잘 알고 심지어는 척척박사야. 하지만 그의 입술은 항상 터져 있다는 거. 아, 입술이 터진 게 아니라 눈이 터지지. 터진 그치? 입술과 터지는 눈이 터져 있어. 계속 터지고 있는 빵빵빵. 어떡해. 책이 언젠간 터지겠지. 건강도. 뭐야. 아니 이번에 새로 작년이었나? 그 수영장에 간 아빠. 그게 그래도 반응이 꽤 괜찮잖아요. 예, 맞아요. 예, 슬슬 거의,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나요. 입질이 오는 거지. 이제 대박의 입질이. 야. 근데 이게 수영장에 간 아빠 전작업이에요. 유기견 영남.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저는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작업하는 게 나올 거거든요. 가을쯤? 잘 되겠네. 가을 겨울쯤 나오실 거면 그 작업은 또 달라. 이것도 유진 작가가 작업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잘 돼도 배가 안 아픈 유일한 작가야. 다른 작가는 배가 아파? 야, 여기 있는 사람 빼고 같은 작가 있어. 아 있구나 그 K모 씨. 괜히 쌤 내지 마. 다람쥐도 멋있는 작가야. 잠깐 단어를 고르지 못해서 움찔했어. 다람쥐도 멋있는 작가. 뭐라고 해주지? 단 다람쥐가 되리라. 불다람쥐다 이제부터. 그럼 뭐야? 불다람? 이거야? 불타는 다람쥐 좋다. 책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유기견 영남이에서 저는 약간 이 아이 입장에서 계속 보잖아요. 원래 네. 내용은 거의. 근데 마지막 면지에서 그 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딱 한 장면 나와요. 면지에서. 그게 또 묘한 여운을 주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딱 면지를 펼치는 걸 봤는데 막 진짜 감동이다. 그 아이 눈에는 다 어두운데 그 민지가 딱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여운. 그러니까 걔 이게 이제 이어져서 연극으로 걔의 입장으로 전환이 되는. 아 이거 다 의도하신 건가? 원래는 면지에 박스가 유기돼서 보호소로 가고 하는 내용이 계획돼 있었어요. 아, 그 과정이? 네. 근데 조금 너무 TMI고 설명적이다. 네. 조금 이 내용과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갔는데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바꾼 장면이 저도 얘기만 설명만 들었을 때는 훨씬 좋은데요. 지금 장면이.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작업이고 유기견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누구든지 이 입양의 과정을 되게 친숙하고 또 겪어내야 되는 보편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엮어내서 좀 임팩트가 약하다 뭐 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도 저는 좀 자신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유진 화이팅!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라! 뭐야? 있습니다, 이거! 뭐, 무릎팍도사야? 자, 다람쥐의 서재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근데 이거 생감자의 서재 이어서 다람쥐 서재도 저 사람의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나온 책 보니까. 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건가?
저도 한번 줍줍이로 책을 가져오는 그런 통일성을 위해서 줍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가을쯤에는 그러면 그렇죠. 네, 애써 보겠습니다. 줍줍. 아, 다음이 저기 우리 수문곰님 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어, 수문곰 기대돼. 책 많잖아. 어, 그래, 어? 그러니까 이제 책 없던 어, 우리는 이제 털었고 이제 어디 책 많은 사람들 거 한번 봅시다 이제. 야, 뭐지? 뭐 보려고 한번 봅시다. 아, 나 생각해봤는데 수문곰이 제일 어. 그러게요. 몇천 권 있는 사람의 책은 아예 뭐. 한국어로 없는 책을 골라올까 생각 중이야. 아, 아. 오티비로 봐. 우리 말하지 말라는 아, 얘기죠? 그렇지. 혼자 단독 진행을 하도록. 괜찮겠다. 외국생. 네, 저는 오늘 사실 다람쥐의 약간 이면을 본 것 같아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되게 좋은 것만 들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컨셉은 뭐냐면 의리녀? 의리녀인 줄 알았어. 아, 놀래라. 출판사를 의리. 사랑하고 작가를 좋아하고 이야기에 뭔가 자기의 모습도 잃지 않는 그런 면에서 내용들을 막 이렇게 가져와서 평상시 다람쥐의 모습과 약간 다른 또 진중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홍보를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짧은 기토끼는 정말 아 그래도 궁금해서 찾아볼 거 아니야. 도대체 그치. 왜 쟤네들이 왜 저러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슬슬 우리 작업을 하러 가유? 네. 그럴까요? 네. 순식간에 당 떨어지네. 작업하러 가자니까. 밥 작업하러 갑시다. 넵. 다음에 네, 다음 봐요. 주에 아니, 다음 주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